야, 진짜 존나 어이없다.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. 안녕하세요, 김남욱입니다. 오늘은 존나 어이없다,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메이크업입니다. 친구랑 싸우는 경험 많으시죠? 굳이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누군가와 싸웠을 때, 그럴 때 강해 보이고 싶은 메이크업입니다.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. 일단 메이크업은 얼굴을 톤 다운 시켜줘야 됩니다. 이 쉐딩을 브러쉬로 이용해 얼굴 전체에 묻혀줄게요. 네, 이렇게 황토빛 피부가 되었으면 화났을 때 그런 상징적인 게 뭘까요? 눈꼬리가 올라가야 되죠. 그렇죠.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눈꼬리를 한껏 올려줍니다. 엄청나게 올려줍니다. 자기가 화난 만큼 올려주면 됩니다. 내가 조금 화났다 그럼 이만큼, 조금? 그럼 내가 많이 화났다 그럼 이만큼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화가 많이 났으니 저는 눈꼬리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언더라인도 빼놓으시면 안됩니다. 네, 됐습니다. 이제 포인트! 화가 났을 때는 입술이 빨개야 됩니다. 약간 쎄 보여야 되거든요. 저는 새빨간색이 없으면 으로 핫핑크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빨간색 섀도우 하나씩 있으시죠? 없으면 뭐 블러셔나 틴트나 뭐 그런 립스틱 정도 상관없습니다. 이거를 이제 볼에 발라가지고 상기시켜줍니다. 어때요? 화나 보이죠? 화나 보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놓긴 했지만 색깔이 너무 이상해서 잘 안 쓰는 섀도우를 이럴 때 발라주는 겁니다. 손에 듬뿍 찍어서요. 공투정기에 발라줍니다. 그렇죠. 이럴 때 쓰지, 아니면 언제 쓰겠어요. 색깔 이상해서 평소에 쓸 수도 없는데. 정말 마지막으로 포인트 하나 살려줄게요. 이게 약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처 작업도 이렇게 그려줍니다. 너 나한테 왜 그래?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.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. 아이고, 아이고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,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, 미안해. 아, 사과 한 박스 사주면 될까? 이렇게 친구의 사과를 쉽게 받아낼 수가 있어요. 친구와 싸웠을 때 사과를 받고 싶으시면 이런 메이크업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!